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기경중묘 115번 문제예요. 흑이둘 차례고요. 요거는 뭐 문제 제목을 읽어주면 답이 나와서 그냥 제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흑이둘 차례고요.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렇게 단수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급소죠. 요 자리 그냥 이렇게 넘는 수는 요 자리 나서 살아버리죠.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뭐 이거는 후수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쉽게 살아버립니다. 그렇다고 급소를 여기 두는 수가 있는데요. 자, 100은 뭐 이렇게도 못 두고 넘어가니까 이쪽도 못 두고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일로 단수가 돼서 안 되고 오로지 이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때 막으면 죽었죠. 여기 놓으면 단수가 돼서 옥집이 되고 여기 놓으면 옥집이 돼서 그런데 백한테는 급소를 났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죠. 넘어가는 수가 아니라 일선으로 젖히는 수. 자,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 바깥으로 탈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를 막는다고 봤을 때 그때 여기를 두면은 단수를 쳐서 이쪽을 있습니다. 그러면 뭐가 되죠? 패가 되죠. 자, 패 죽었던 흙은 불만족이 뭐냐면은 패도 아니고 그냥 잡는 수가 있는데 패를 만들었으니까 실패죠. 패가 됐으니까 완벽한 수순으로 패가 안 되게 잡는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 어딜까요? 항상 저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 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선수 되는 데가 어디도 있을까요? 이 자리도 선수라는 거죠. 백이 여기를 놓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. 뻗는 수가 있어서. 여기서 놓으면 젖히고 두 집을 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꼭 이것만 선수가 아니다. 한 칸 뛰는 것도 선수다. 그럼 따면 되잖아요. 자, 이제는 여러분 급소가 딱 보이시죠? 이거는 패가 안 돼요. 결국은 이 수밖에 없어요. 흙이 넘어가니까. 그때 가만히 이러면 아까는 이 자리가 없을 때는 백이 여길 젖히는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막고 있죠, 지금은. 그러니까 꼼짝없이 여기 놓으면 옥지. 뭐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. 여기 놓으면 옥지. 이렇게 수순의 중요성이 절묘하죠.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선수지만 이 자리도 선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.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두면 따먹고 치중했을 때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패가 되는데 흑은 이럴 때는 한 칸 뛰는 선수를 활용한다. 백이 어디를 둘 수가 없어요. 뭐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잡아야 되고 이때 급소. 뭐 백이 나가고 막고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죠. 왜? 따먹으면 뻗어서. 그쵸? 이때 뭐 여기를 두면은 꼼짝없이 패도 만들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다는 거죠. 백이. 자, 115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11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